갑자기 왜 샀어요? 카메라 왜 들고 왔어요? 왜 샀어요? 아 그거는 고압세척기예요 이거. 네. 사실 방금 사서 저도 잘 모르긴 하는데 버튼을 눌러주면 고압에 물이 쏘아집니다. 물? 와 씨 이거 얼만데요? 이거 한 3-40회요. 3-40회요? 네. 리버스 그래피티라는 게 있는데 고압세척기로 이걸 닦아줄 수 있는데 일반 아스팔트 바닥에다가 네. 이런 식으로 스텐실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. 저희가 원하는 도안대로 바닥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죠. 스텐실 설명해 드릴게요. 네. 이게 스텐실 도안이죠. 라카 스프레이를 이렇게 뿌려주면은 이 구멍난 부분만 색칠을 하게 되죠. 그래서 이 스텐실을 벗겨내주면 결국에는 그 페인트가 나온 그 부분만 남게 되는 거죠. 우리는 저 이제 빈 공간, 저 네. 공업 단어 네. 공간에다가 물을 뿌려줘서 네. 저 모양대로 닦이게 만드는. 아 맞습니다. 어 이렇게? 네. 여기 호스를 이렇게 연결해 주는데 아 이거는 거품 목욕 이런 거. 아 진짜 진짜. 해봐요. 하나 둘 셋. 와 페이드가 벗겨지네. 때를 벗기는데도 많이 쓴다고 합니다. 물 거의 다 샀습니다. 우와 닦인다 닦인다. 물었어 물었어. 그래피티 자체가 반달리즘이라고 그래서 불법 행위거든요. 저희는 불법인데 네. 어디서 해요 그거? 그러니까 이 리버스 그래피티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린 거죠. 도시를 청소하는 것이잖아요. 네 오케이. 그럼 네. 그 그림 뭘로 할 건데요? 그림이요? 네 발전기가 왔습니다. 휘발유? 휘발유. 필라멘트 테이프도 이 면들을 연결을 해줬습니다. 튼튼하긴 해요. 필라멘트 테이프로 이 면을 연결해줬습니다. 근데 저 그래피티도 해보고 싶어가지고 좀 알아봤거든요. 근데 압구정동에 토끼굴이라고 합법적으로 그래피티를 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쪽에 가서 리버스 그래피티도 하고 그래피티도 하면 좋지 않을까. 오. 여기가 밤 10시 이후로 그래피티를 할 수 있는 압구정동에 있는 토끼굴입니다. 자 보시죠. 이제 뜨고 있지 그지? 아 끝났어. 근데 지금 얼핏 봤는데 어때요? 안 된 것 같아요. 티가 안 나네. 확 벗겨 보시겠어요? 다시. 어? 아 뭔가 될 듯 말 듯 했는데? 되긴 했네. 근데 이 압력이 세가지고 압력이 세면서 이게 막 이런 식으로 아 들렸구나. 예, 진동이 되면서 들려서 그걸 한번 해볼게요. 예. 아.
이 깨끗해진 건 보이거든요. 아스팔트가 까매요 지금. 아 깜스팔트예요 지금. 아 검정색 아스팔트였구만. 와. 일단 안 되는 것 같고요. 네. 네. 그리고 지금 밤이라서 날씨가 추워질 수 있거든요. 일단은 이거는 내일 가서 회사 근처에서 다시 한번 낮에 한번 해보는 걸로 하고, 그리고 여기 왔으니까 그래피티 한번 하고 가는 게 어떨까요?